Now it's you and I'm going to let them, yeah. Đây mình dẫn các bạn đi lên xe buýt hai tầng ở trên cao phải không? Đỡ hơn nước mưa các bạn. Nào quay thôi, không có trực tiếp. Mình đi nhầm chuyến rồi, không đúng chuyến này. Chuyến này mình mua là không có cái này nè, đi nhầm xe rồi, nhầm xe.
덕수궁입니다. 다음은 남대문 시장입니다. This stop is 덕수궁 Palace. 덕수궁 Palace. Next stop will be 남대문 Market. 下一站是 德寿宫. 德寿宫. 下一站是 남대문 시장. 마모나크 덕수궁です. 次は 남대문 시장です. 덕수궁은 19세기 말 고종 황제가 마지막까지 거처했던 곳입니다. 원래 이름은 경운궁이었으나 고종의 부를 이은 순종이 아버지의 거처인 이곳에 덕수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합니다. 왼쪽으로 1926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구 서울시청사와 서울광장이 보입니다. 1호 정류장은 명동입니다. 남점은 서울역 방향하지 않습니다. 레스타비 명동, 명동 정차하겠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남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입니다. 다음은 서울입니다. This stop is 남대문 마켓. 남대문 마켓. Next stop will be Seoul Station. 这一站是 남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下一站是 서울火车站. 마모나크 남대문 시장です. 次は 서울駅です. 뭐 안에 뭐 안에 뭐 2층에 마스크 좀 써주세요, 마스크. 삼남산아.
이번 정류장은 명동입니다. 회차 정류 명동 정차하겠습니다. 명동 정차합니다. 명동입니다. 명동 정차합니다. 명동 출발합니다. 다음에 정차할 곳은 남산골 한옥마을입니다. 넥스트 스탑 남산골 한옥블리지. 자, 한옥마을 가기 전에 짧은 터널이 있는데 우리 어린 친구분들은 터널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예, 그냥 못 지나가죠. 그럼 뭐 집에서도 손이 못 들이니까 이곳에서 나한테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나들도 같이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기분 좋게.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남산골 한옥마을, 남산골 한옥마을. 자, 오늘 마지막 차량입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보다 더 크게 더 기분 좋게 남산골 한옥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기분 좋은 목소리로 모두 함께 한소! 네, 제일 흥미롭혔어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분 모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남산골 한옥마을 정차하겠습니다. 빗방울이 중소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갈까요? 아니면 여기 칠까요?
위치한 책장이 보입니다. 1950년 대한 20세기 푹스사의 설계로 1900개의 좌석을 갖춘 국내 최대의 극장이었으며 배너, 사운드 오브 뮤직, 마지막 황제, 징기스칸 등 대작들이 상영되었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그랜드 앰버서더 호텔, 그랜드 앰버서더 호텔입니다. 다음은 신라 호텔 장충당 공원입니다. This stop is Grand Ambassador Hotel. Grand Ambassador Hotel. Next stop will be Shilla Hotel in Changchundang Park. 这一站是 Grand Ambassador 酒店. Grand Ambassador 酒店. 下一站是新罗宾馆. 여기서 잠깐. 옛날에 서울 각 동네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조선시대의 서울은 청계천을 경계로 북쪽을 북촌, 남쪽을 남촌이라 불렀습니다.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공간으로 지금의 계동, 제동, 강회동, 안동동, 경운동, 관운동, 운리동 일대를 이루며 왕족과 양반들, 관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남촌은 중국 필동을 중심으로 한 남산 북쪽 기슭 일대로 빨갛바리 샌딩으로 불리는 가난한 선비들과 관청 하급관리 및 서민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북촌은 양반 문화가 중심을 이루었고 남촌은 서민 문화가 중심. 서쪽은 서촌이라 하여 궁중에 물건을 납품하던 좋은 기술을 가진 주민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这一站是新罗宾馆蒋中堂公园下一站是南山首尔塔 마모나크 진다 호텔은 장충당 공원입니다. 次は 남산 서울타워입니다. 보이는 공원이 장충당 공원이며 뒤쪽으로는 동국대학교가 보입니다. 1906년에 설립된 동국대학교는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나라를 구하고자 세운 학교입니다. 이건 쳐드릴까요? 보여줄까요? 출발합니다. 다음 정차역은 남산 서울타워입니다. 넥스트 스탑 이즈 서울타워.
오른쪽 건물은 1950년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국립극장이며 1974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북한과 가까운 제1군 동포단체인 조총련 스탈린에게 피살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정류장은 남산 서울타워, 남산 서울타워입니다. 다음은 하얏트 호텔입니다. This stop is Namsan Seoul Tower. Namsan Seoul Tower. Next stop will be Hyatt Hotel. 这一站是南山首尔塔。下一站是海悦酒店. 마모나크 남산 서울 타워です. 次は 하얏트 호텔です. 남산은 여러가지 시민 편의시설이 갖춰진 도심 속의 공원입니다. 남산 정상에는 서울의 명물 서울타워가 모두 서있는데 타워 내부에는 회전식 레스토랑, 영상관, 전망대 등 각종 관람과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남산에 봉화 5개가 있어 팔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소식을 중앙관서에 보고하였으며 남산과 낙산, 북악산, 인왕산에 있는 18km의 성곽을 축조하여 물적을 막는 방패로 삼았습니다. 정류장에서 하차하신 후 5분 정도 올라가시면 남산 정상이 나옵니다. 정면에 팔각정이 있고 오른편에 봉수대, 왼편에 남산타워가 있습니다. 남산 엔타워 주변으로 올라가시면 서울의 전망이 아주 잘 보입니다. 이곳 광장에서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한국 전통문화 공연이 펼쳐집니다. 진, 장, 보, 북, 끝!
꽹과리로 연주하는 사물놀이, 접시돌리기, 물의 육식사기 등 다이나믹한 공연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해발 480m나 되는 전망대는 그 높이가 세계 세 번째로 여기서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모습이 흐르게 들어오는데 특히 한밤중에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서울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서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이 전망대에서 북한의 개성 소각산과 인천 앞바다까지도 왼쪽으로 용산과 여의도 일대가 보이며 멀리 관악산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서울의 강북 일대가 보이며 멀리 북한산과 고봉산이 보입니다. 이번에 정찰할 곳은 남산 서울타워입니다. Next stop is 서울타워. 서울타워 정찰합니다. 서울타워 내리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리 앉아주세요. 여기서 잠깐 서울이 조선의 수도로 결정된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1392년 개성에서 고려 왕조를 밀어내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세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하여 수도를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임무를 자기의 스승인 무학대사에게 맡겼습니다. 무학대사는 처음에 계룡산 신도안을 수도로 삼고자 하였고 토지가 비옥하지 못하며 교통이 불편하고 금강이 멀리 있어 물이 부족하여 수도로서 마땅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찾은 곳이 대학교 무학산 일대였으나 이곳 또한 지역이 협소하여 배제되었습니다. 어느 날 무학대사가 지금의 왕십리 부근에서 왕궁터를 찾고 있던 중 어떤 농부가 소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소를 보고 미련한 소야 십리를 남겨놓고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성을 내기에 농부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서쪽으로 십리를 가면 좋은 왕궁터가 있다고 하여 그곳에 가보니 과연 좋은 터가 있어 그곳을 도읍지로 정하게 되니 그곳이 바로 경복궁터이며 노인이 가르쳐준 곳은 지금의 왕십리 지역입니다. 경복궁은 좌측이 낙산을 끼고 우측에 인왕산을 두었으며 앞쪽은 남산을 두고 청계천과 한강을 앞에 둔 배산 임수 형태입니다.
뒤에 산을 두고 앞에 물을 둔 천하의 명당터로 조선왕조 이래 현재 대한민국 시대까지 600여 년을 왕궁터로서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복궁의 뒷산은 예전에 백악산이라 불렸으나 지금은 북악산이라 불리며 좌측의 낙산은 좌청룡, 우측의 인왕산은 우백호, 앞의 남산은 남주작이며 안산이라 불립니다. 이번 정류장은 하얏트 호텔, 하얏트 호텔입니다. 다음은 동대문 시장,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입니다. This stop is Hyatt Hotel. Hyatt Hotel. Next stop will be 동대문 Market and 동대문 Design Plaza. 这一站是海悦酒店。下一站是东大门市场，东大门设计广场。まもなくハイアットホテルです。次はトンデムン市場、トンデムンデザインプラザです。지금 내려가고 있는 남산은 서울 중심부의 우뚝 선 수목이 우거져 대도시 서울의 소통을 띄워주는 천혜의 자연공원입니다. 오른쪽 일대가 해방촌으로 불리우는 마을로 1945년 광복과 함께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 한국전쟁으로 피난온 분들이 정착한 마을입니다. 멀리 보이는 산이 관악산으로 산의 모양이 두꺼운 모양으로 불의 기운이 강하여 마주보고 있는 경복궁이 화제하자자 이를 막기 위해 물을 다스린다는 전설 속의 동물 태태산을 경복궁 앞에 세웠습니다. 신나고 즐거운 서울 타이거버스 시티투어와 함께 조선시대의 왕들의 업적을 알아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며 건국한 조선은 1910년 순종을 마지막으로 27명의 왕이 승계하면서 519년간 존속되었습니다. 조선은 왕과 양반관료를 중심으로 유교적 민본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 전국을 이끌어나갔습니다. 조선의 여러 왕 중 4대 세종대왕은 아버지 태종이 잡아놓은 국가의 기틀을 바탕으로 학자들이 등용하여 유교정치를 펼쳤고 집현전에 두어 현재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한글을 만들었으며 치고기와 달력을 제작하고 음악을 정리하는 등 조선시대에 훌륭한 치적을 쌓은 왕으로서 존경받습니다. 구대왕 성종은
문물제도를 정비하고 경북개정을 편찬하여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법제화하였습니다. 13일 3주 때에는 일본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과의 전쟁 시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 대첩, 영양 대첩, 노경 대첩에서 압도적 숫자인 외선을 격파하여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21대 영조는 탐평책을 실시하여 분당의 폐단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과 산업 진행을 위한 개혁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들 사도세자를 쌀 뒤주에 가두어 죽게 하여 비정한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창경궁 문정전 뜰에서 27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는 22대 왕으로서 수원 화성 조선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26대 고종은 청나라, 일본, 러시아 등의 세력 다툼 속에 왕위를 순종에게 물려주었으며 조정왕조 마지막 왕인 순종은 재위 3년 만인 1910년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찰할 곳은 그랜드 하얏 호텔, 그랜드 하얏 호텔 앞입니다. 200가지 그랜드 하얏 호텔. 예, 안녕히 가세요.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정차할 곳은 동대문입니다. Next stop is 동대문마켓. 올림픽 각국의 주요 공관과 한국의 귀걸이 위주로 지나는 곳은 약수 삼거리입니다.
지역과 서울의 유명한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서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친절하고 상냥합니다. 매우 바쁘게 살며 교육열이 높고 가족에 대해 헌신적이고 어른을 존경하는 문화입니다. 유행에 민감하기도 하여 창의적이고 매우 부지런합니다. 서울에서 꼭 드셔야 할 음식은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삼겹살, 소고기, 갈비, 여러 야채를 쌀밥과 섞어 먹는 비빔밥, 소뼈와 고기를 오래 삶아 만든 설렁탕, 국수의 일종인 칼국수, 쌀로 만든 떡볶이, 김밥, 빈대떡, 시원한 국수인 냉면, 김치, 전통주인 막걸리 등이 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네. 오른쪽으로 신라호텔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두 명의 실내 종합경기장 장충체육관이 보입니다. đi Nam San rồi á, tới đi Nam San gì nữa, anh về đi Wasser, mày làm gì vậy, Nam San 갔잖아, mua cái gì thì bốn lọ, bắt mày đi mua cái gì bốn lọ. 오른쪽이 한국의 이색요리로 유명한 장충동 족발 골목입니다. 족발 요리의 재료는 돼지의 다리와 발부분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동대문 시장 동대문 DDP입니다. 다음은 대학로입니다. Next stop is 동대문 Market. And next stop will be 대학로. 동방은 시장. 늦은밤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 서울에서 가장 밝은 곳, 한밤중에 떼어낸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곳, 밤이면 살아나는 도시, 바로 동대문 시장입니다. 동대문 시장은 약 30여 개의 쇼핑몰과 2만 7천여 개의 점포가 밀집된 한국 최대의 대형 의류시장으로 도매와 소매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1905년에 설립된 동대문 시장은 패션의 최첨단 기지로 원단과 홍수품 시장을 운영합니다. 평화시장, 동대문 종합시장, 신평화시장 등이 도매 상권을 형성하여 전국의 국내 소매 상품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동남아의 보따리상들이 주 고객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마치 우주선이 부시착한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돔 형태의 조형물은 영국의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건축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입니다. 이 자리는 원래 서울 운동장 축구장과 야구장이 있던 자리였으나 7년간의 공사 끝에 지금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완성되었고 주로 전시장,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은 동대문입니다. Next stop is 동대문 마켓. 동대문 정차합니다. 짱짱. 출발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차할 곳은 대학로입니다. 대학로 정차합니다. 넥스트 스팟 대학로. 지금 이 버스는 동대문 시장과 청계천을 지나고 있습니다. 청계천은 인왕산과 북악산, 남산에서 흐르는 물이 한강으로 흐르며 한때는 자동차가 다니는 고가도로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2005년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지금은 인어, 피라미, 오레무즈는 물론 우측의 건물이 동대문입니다. 동대문은 우리나라 보물 1호로 원래 이름은 흥현지문입니다. 조선 초기 태조 5년인 1396년에 출토된 시행을 공략하는 문으로 이중으로 벽을 쌓은 것이 특징입니다.
보이는 성역이 서울 성곽대로 인왕산, 북악산, 낙산, 남산의 행선을 18km에 걸쳐 축조한 한양 도성입니다. 대학로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패스트푸드가 있으며 특색 있는 카페, 레스토랑, 바, 그리고 저렴한 주점과 분식점까지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균관대학교는 조선시대에 유학을 가르치던 국립대학인 성균관의 명맥을 이어온 곳으로 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또한 is Cheonggyeonggung Palace. Cheonggyeonggung Palace. Next stop will be Cheonggyeonggung Palace. 这一站是 창칭궁, 창칭궁. 下一站是 창덕궁. 마모나크 장경궁です. 次は 장덕궁です. 창경궁의 처음 이름은 1418년 왕위에 오른 세종은 아버지인 태종을 모시기 위해 지은 궁입니다. 선종시대에 대기전의 세 어른인 세조의 비, 정의왕후, 성종의 생모, 소혜왕후, 이종의 계비, 안성왕후를 모시기 위해 중건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광해군이 다시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1909년에는 일제가 강제로 국내에 국무원과 식물원을 만들고 이곳을 창녕원으로 부르며 궁궐로서 격을 낮추었습니다. 일제에 의해 철거되었던 문정전과 월남을 복원으로 경비하여 다시 이름을 창녕궁이라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숙종대왕은 장희빈을 총애하고 은현왕후를 내쫓았으나 장희빈이 창녕궁내 취선당에 신당을 차려놓고 은현왕후를 저주케 하여 죽게 했다는 혐의를 받아 사형을 먹고 죽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창녕궁에서는 조선시대 가장 비극적인 사건에 영조대왕이 아들 사도세자를 귀주에 가두어 9일 만에 죽게한 변고가 일어난 것이 창녕궁내 사궁궁 안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창경궁입니다. 이제까지 창경궁 할래요? 창경궁입니다. 내리시면 안 되세요?
이번 정류장은 창덕궁입니다. 다음은 인사동입니다. This stop is Cheongdeok-gun Palace. Cheongdeok-gun Palace. Next stop will be Insadong. 这一站是昌德宫，昌德宫。下一站是仁寺宫入口。まもなく南斗宫です。次はインサドン入り口です。 건립되었으나 임진왜란때 급한 것을 선조 때부터 짓기 시작해 1610년 광해군 때 완성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정부는 경복궁이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1867년 경복궁이 보관되었기에 광해군으로부터 조선의 정부로 사용되었습니다. 창덕궁은 서울의 자유자들이 길게 건드려졌습니다. 일본 왕족 출신의 이방자 의사와 일본에서 1963년 귀국하여 살다 돌아가신 곳이며 고종 황제의 막내 덕혜옹주가 일본에서 귀국하여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합니다. 창덕궁 감사합니다. 출발합니다. 이번 정류장은 인사동 북촌, 인사동 북촌입니다. 다음은 청와대 앞입니다. This stop is 인사동 북촌. 인사동 북촌. Next stop will be in front of 청와대. 这一站是仁寺洞北村。下一站是青瓦台前站。 나무나크 인사동 북촌 です. 次は 청와대로 마이드. 인사동은 마을 자체가 하늘의 살아있는 문화재이며 박물관입니다. 크고 작은 화랑부터 시작해서 골동품상, 고유술상, 한지상, 효도점, 공예품점, 도자기점 등이 한눈에 들어오는 인사동에서는 한국의 은은한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하차하여 오른쪽으로 가시면 양반들이 기거하던 북촌이 나오고 왼쪽으로 가시면 인사동이 있습니다. 인사동은 인사동입니다. 인사동 북촌 정상입니다. 레스닥이 인사동 북촌 인사동 북촌 인사동 내리실 순간 내리셨어요.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청원동입니다. 넥스타비 청원동. 왼편으로 가시면 1995년에 세워진 유서깊은 사찰 조개사가 있습니다. 인사동 건너편은 북촌이라 하는데 주로 왕족들이나 양반들이 기거하던 곳입니다. 인사동은 1910년 일제시대를 거쳐 벼슬길이 떨어진 북촌의 양반들이 살기가 어려워지자 가지고 있던 서화, 독자, 항아리 등 골동품을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골동품의 거리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2번 정류장은 청와대 앞, 청와대 앞입니다. 다음은 경복궁 민속박물관입니다. This stop is in front of 청와대. In front of 청와대. Next stop will be 경복궁 Palace and Folk Museum. 这一站是青瓦台前站。下一站是景福宫民俗博物馆。まもなく청와대前です。次は경복궁民族博物館です。청와대 출발합니다. 네, 지금 올라가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이쪽에 자리 없으면 아래로 내려오세요. 아, 뒤로 가보세요, 자리. 뒤쪽으로 가보세요, 자리 있는 옆으로. 감사합니다.
왼편이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 본관입니다. 오른쪽은 경복궁의 분열인 한복문입니다. 이어서 비서들이 근무하는 비서동, 언론 브리핑을 하는 출출관이 나옵니다. 경복궁 Palace and Folk Museum. Next stop will be 광화문. 这一站是景福宫. 경복궁은 조선 왕실의 정궁으로 500년 역사의 중심 무대이자 당대 최고의 건축술을 보여주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1395년 완공된 경복궁은 무학대사가 장소를 정하고 정도전 대감이 건축을 총괄하였습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가면 임금의 즉위식과 국가의식이 거행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근정전과 나라에 겸사스런 일이 있을 때 연유를 베풀었던 물위의 무가 경회로와 경치가 아름다운 왕의 정원 향원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복궁 내 자리 잡은 국립문화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가 사용하던 의자, 옥새, 궁중의상 등의 다양한 유물을 통해 기품 있는 조선 왕실의 문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경복궁 내에 자리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생활 모습, 문화, 생업, 의식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 4,300여 점을 복원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립민속박물관 주변 명소로는 동시대 미술을 소개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또한 카페와 문화공간, 맛집이 가득한 선창동이 있습니다. 경복궁 정차합니다. 경복궁입니다. The stop is 경복궁 Palace. 경복궁에 계세요?